안녕하세요. 교육 테라스입니다. 자, 오늘은 그 조경 산업기사 이 자격증 과정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목차는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봤어요. 그 응시 자격, 뭐 전망 부분, 우대사항 부분, 그다음에 취득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응시 자격에 대한 이제 들어가는 등록금 부분, 비용 알아봤고요. 자, 조경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을 수행해서 기본 구상 및 기본 계획 수립하고 실시 설계를 작성해서 이 시공 업무를 통해서 이 조경 결과물을 도출해서 관리하는 행위라는 직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메인 영상 통해서 목차 부분들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경 산업기사 첫 번째로 응시 자격 부분인데요. 자격증 명칭은 정확하게 조경 산업기사고요. 관련 부서는 이제 국토교통부입니다. 시행 기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자, 조경산업기사 응시자격은 이제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래서 이 자격 소비자, 동일 유사 분야의 산업기사에 있는 분들도 응시할 수 있겠고, 이 기능사를 통해서 실무 경력이 1년 이상 되신 분들, 또는 뭐 경기기능대회 입상자, 두 번째로는 이제 관련 학과 이제 졸업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관련 학과 2년제 졸업하신 분들도 응시할 수 있을 거고, 또 경력이 있는 분들인데 동일 유사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2년 이상 되신 분들. 자, 이세 가지 조건이 모두 다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보통 요거를 많이 하시죠. 학점 은행 제도를 통해서 이 41학점을 보유하신 분. 네. 자, 관련 학과로는 이제 전문대학의 조경학, 원예 조경학, 뭐 환경 조경학, 녹지 조경학 관련 학과 등이 있고요. 이 동일 직무 분야로는 뭐 경영 회계 사무 중이 생산관리 문화예술 디자인, 방송 디자인, 뭐 광업자원, 기계재료화학, 전기, 농림업, 안전관리, 뭐 환경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자, 학점 은행제를 통해서 응시 가능한 시험은 이 국가기술자격시험이라고 해서 이 기사는 명시된 것처럼 그 106학점 이상, 아까 말씀드린 산업기사는 그 41학점 이상 인정을 받으시면은 응시자를 갖출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 한번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전망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첫 번째로는 이 건설 회사의 조경 부서라든지 조경 엔지니어링 회사, 뭐 조경 컨설팅 회사, 이 조경 설계 용역 업체 등을 통해서 이 취업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조경 식자재 전문 공사 업체, 뭐 조경 시설물 설치 전문 공사 업체, 조경 관리 업체, 공원, 학교, 뭐 앞다 단지 등 이런 관리 부서라든지 정원수 및 온실 재배업체 등으로 진출을 할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 정부 투자 기관으로도 이제 취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경산업기사 취득을 통해서 나무의사 이 양성과정 이수 자격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사 최근에 많이들 취득하시죠. 자, 우대사항 한번 살펴볼게요. 우대사항도 지금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첫 번째로는 이 조경 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당연히 우대를 합니다.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이 공공기관 및 일반 취업, 일반 기업 취업 시 보수라든지 승진, 전보, 이 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가 가능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6급 이하 기술직 공무원 채용 시험 시이 가산점이 부여가 되고요. 임업 직렬의 삼림 조경, 산림자원 직류, 환경 직렬의 일반 환경, 수질, 폐기물 직류, 시설 직렬의 도시계, 일반 통업, 농업토,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분야, 시설 조경, 디자인 직류에서 채용 계급이 8급에서 9급, 기능직 8급 이하의 경우에는 5%, 그다음에 기능직 7급 이상일 경우에는 3% 이런 가산점이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이 필기 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해당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 조경산업기사 자격 취득 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그 감리 전문회사의 이 감리원으로도 고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특징을 줄수 있고요. 네 번째는 자 이제 응시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 취득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일단 조경산업기사 시험 과목으로는 이제 조경 계획 및 설계, 조경 식재, 뭐 조경 시공, 조경 관리, 조경 설계 및 시공 실무에 대한 시험을 보시게 되고요. 필기 시험은 객관식 4지 택이랑 과목당 20문항은 주어지고 과목당 시험 시간은
30분 시험이고, 그 다음 실기 시험은 이 작업형으로 4시간 정도 부여가 됩니다. 자, 합격 기준은 필기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이 반드시 돼야 되고, 이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실기는 이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되시면은 합격하시게 되고요. 자, 응시 자격이 존재하는 자격증 시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 학과 졸업자 혹은 관련 분야 경력 소유자분들이어서 응시 자격이 될 경우에는 보통 뭐 인터넷 강의나 교재 이렇게 사셔갖고 공부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응시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있겠죠, 이제. 그럼 자격을 먼저 만드셔야 되다 보니까 관련 전공에 이제 대학을 다니시는 방법도 있겠고 뭐 경력을 쌓는 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이 학점 제도를 통해서 아까 말한 그 41학점 취득을 통해서 이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대학 다니는 거는 2년 정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학점 렌즈 같은 경우는 뭐 4개월에서 10개월 정도만 해도 빠르게 응시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학점 렌즈를 통해서 이 41학점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 자격증을 좀 따서 기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한번 이거는 이제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전문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단지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점 그 인정 신청 기간이 있고 그 시기에 따라서 그 시험을 또 볼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못 보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 원서 접수 기간과 그 응시 자격 서류 제출 기간이 잘 맞는지 상충하는지를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은 이제 41학점 취득을 하셔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 이제 뭐 36학점 그 타전공 학위를 받아도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이 타전공 학위를 받아도 응시 자격이 되는데 학위를 신청하는 기간은 1년에 두 번밖에 없고 이 학점 인정 신청은 네 번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시기가 맞지 않아서 추후에 이제 자격증 응시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이 41학점 취득을 하시는 걸로 해서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뭐 두 과목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조경산업기사 응시자격 등록금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조경산업기사 응시자격은 그 자격증 시험 조건을 만드는 중간 단계이다 보니까 그 학습자분이 목표로 정해둔 그 응시 시험 회차 그리고 최종 학력 부분에 따라서 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보유하고 계신 자격증이 있으면은 그것도 학점 인정할 수 있다 보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케이스 첫 번째로는 이 고졸자분 전문대졸자분 대졸자분은 상관없이 보통 41학점 취득만 하시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교육 과정으로는 온라인 수업 14과목을 들으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온라인 수업을 예를 들어서 8과목을 듣고 또 이제 자격증을 하나 따서 8과목은 24학점이고 자격증을 예를 들어서 18학점 정도 딴다. 자격증 18학점짜리 딴다. 저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금 그 TESET이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거가 현재 좀 취득하시기 쉬운 자격증이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셔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 학기만에 끝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14과목 다 온라인으로 듣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등록금이 뭐 한 9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만 진행하시게 되면은 등록금이 한 50에서 60만원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격증 같이 병행해서 하면은 기간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용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두 번째 전문대학 졸업자나 이 대졸자만 가능한 타전공 학위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36학점 이제 취득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뭐 이제 학위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18과목이죠. 그러니까 12과목입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들었을 때 12과목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학점 인정 기간과 그다음 학위 신청 기간 자격증 시험 기간이 상충하는 부분들이 잘 맞아야 될 수 있다 보니까 등록금 부분은 제가 볼 때는 4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그 기간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점이 좀 압박이 될수 있어서 이 부분은 아무튼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시는 게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조경 산업기사 관련해서 목차 다섯 가지로 나눠서 응시 자격, 전망, 우대 사항, 취득 방법, 그리고 마지막 등록금 비용 부분까지 조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많이 있으실 건데 하단에 전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상담 창구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